자, 자이언트 스텝의 대안주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메타버스가 확장되고 메타버스 시장은 점점 커질 것이다 라는 연관선, 궤를 같이 하는 파이오링크를 한 분이 가지고 오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VFX와 연관해서 VFX의 다른 대안주를 찾아보자 위즈윅 스튜디오가 대안주로 나왔습니다. 파이오링크와 위즈윅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텝의 대안주로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이언트 스텝의 대안주로 두 가지를 하나씩 가지고 오셨는데 뭐 딱 보니까 하나는 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하나는 또 하드웨어적인 측면 이렇게 양분해서 딱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궁합이 잘 맞는데 자,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좀 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게 이제 기존에 알려진 거 말고 새로운 거 찾아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보안 관련된 부분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파이오링크라는 회사에 관심이 가고요. 파이오링크요? 네. 어떻게 이제 메타버스를 구성할 때 보면 지금 기존에 알려진 종목들보다 좀 더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 들고 그렇죠. 있는데 지금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콘텐츠나 이 관련된 기술 쪽은 어떻게 보면 제일 최하단 쪽인데 그 메타버스를 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단계들 챙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환경으로 치면은 5G 네트워크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와 함께 또 OLED 화면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화면이 OLED다 쪽이라는 부분들과 카메라 또 그렇죠. 거기다가 또 AR, VR 기기 그를 통해서 또 네트워크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클라우딩 서비스 그리고 또 가장 또 중요한 건 네트워킹 보안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저희 만약에 아바타가 어떤 비싼 내가 내 아바타가 구찌 가방을 400만 원 주고 샀어. 샀습니다. 그럼. 이거 탈취당하면 어떡하죠? 그렇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바타를 어떤 지킬 수 있는 기술, 이 사이버 보안도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보안 장비 쪽이나 이 클라우드 컴퓨팅 쪽의 인프라를 하는데 주력한다라고 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어떤 보안 그리고 클라우딩 모두에 관련될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실적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연간 실적이 꾸준하게 확장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적에 대한 부담은 계속 확장세에 대한 흐름들이 따라온다라고 했을 때 크게 어떤 압박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작년 기준으로 ROE가 23%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알려진 보안업체 중에서는 가장 좋은 ROE가 아닌가. 그만큼 수익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재무구조도 탄탄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이 또 하나 부각받을 수 있는 이제 보안 스위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알려진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꾸준하게 우상향 패턴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이오링크를 김민수 대표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결국에 메타버스 안에서 뭔가 결제가 이루어질 것이고 여기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결국에는 보안이 엄청나게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에서 이제 포인트를 짚어 주셨습니다. 파이오링크 가지고 오셨는데 자, 임수재 대표님은 파이오링크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일단 뭐 최근 들어 뭐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특히 이제 보안 특히 클라우드 쪽에 이제 조금 이제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뭐 최근에 이제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보안 관련된 특히 클라우드 관련된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 관련돼서는 아마 시장성은 뭐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이오링크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임순재 대표님의 위즈윅 스튜디오 확인을 해볼까요? 네, 뭐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VFX 관련돼서 뭐 국내 이제 1세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고요. 네, 그만큼 이제 과거 이제 업력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뭐 한 20년 넘는 그런 이제 업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관련돼서 뭐 다양한 영화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그 뭐 다양한 이제 클라이언트를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제 가장 큰 장점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이제 미국 디즈니사와 이제 공식 협력사도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즈니에 관련된 이제 영화 쪽에도 직접적으로 제작을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이제 신비한 이제 동물 사전 2나 뭐 액트맨과 뭐 와스프 이런 영화에 직접적으로 이제 참여를 했다라는 게 이제 조금 이제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작년 말인가 올 초에 이제 그 개봉한 그 승리호라는 영화가 그렇죠. 있습니다. 뭐 넷플릭스 채널로 통해서 이제 그 공개가 됐는데요. 뭐 승리호를 이제 제작 배급을 한 그런 회사다라고 보니까 그만큼 이제 기술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각종 이제 M&A를 통해서 M&A나 또 이제 지분 투자를 통해서 지금 이제 뭐 단순하게 그 VFX 회사에서 종합 미디어 콘텐츠 제작사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IP들을 이제 확보를 뭐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컨텐츠 제작, 유통, 배급을 이제 한국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종합 그 회사를 지금 꿈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하반기 실적 이후에 상당히 뭐 하반기 이후에 실적이 좀 개선이 좀 기대되고 있는데요. 1분기 매출은 증가를 했는데 순이익은 조금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뭐 위즈워 관련돼서는 이제 단독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수익도 뭐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신 이제 연결을 하다 그러니까 여러 이제 회사들을 이제 M&A 하면서 자회사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연결 재무 제표가 조금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한 11% 정도 증가를 했고요. 대신 네. 이제 영업 손실은 계속 이제 적자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이제 그 재무적인 건 좀 안 좋다라고 보지만요. 일단 하반기 이후에 이제 보통 이제 그 텐트폴이라고 그러죠. 이제 100억 이상 되는 영화나 드라마 제작에 이제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4~5편 정도 이상 아마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 매출이나 순이익도 뭐 기대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컴투스가 이제 2대 주주로 해서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요. 지분 한 13% 정도 넘게 지금 갖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네이버하고 YG에서 만든 그 YN 컬처 앤 스페이스라는 그런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쪽에도 이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뭐 다양한 IP를 통해서 갖고 있는 IP를 통해서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캐릭터 뭐를 이제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캐릭터를 통해서 이제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가 두 번째 대안주로 임순재 대표님이 제안을 해주셨는데, 뭐 기존의 컨텐츠, 뭐 영화,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것에 대한 VFX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네이버나 YG와 함께 할 수 있는 메타버스 컨텐츠에서도 위즈윅 스튜디오가 기술을 이제 좀 뽐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 자, 그런데 위즈윅 스튜디오 차트를 보니까 지금 신고가 행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거 괜찮을까요?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한테 쓴소리 하란 얘기시죠? 네, 살짝만요. 네, 일단 순이익 규모나 이 정도 흐름까지 나오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게다가 아직 시총이 6,000억대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부담은 상대적으로 좀 덜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 들고 있는데. 근데 지금 최근에 올라왔던 부분들이 디즈니 플러스 한국 상륙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이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재료 노출 쪽으로 다시 좀 흔들릴 수는 있겠다라는 쪽에서 일단 마찬가지로 지금 따라가기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은 살짝 말 그대로 살짝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살짝 그런 부담이 든다라고 임순재 대표님 그럼 위즈윅 스튜디오 가격 전략 어떻게 좀 제시해 주실까요? 네, 일단 뭐 말씀했던 대로 좀 최근 좀 올랐습니다. 뭐 12,000원대에서 지금 16,000원대로 좀 올랐다라는 거는 이제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메타버스 관련된 쪽으로 최근에 이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좀 전에 이제 김인수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현재 시가총액이 한 6,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자이언트 스텝이 이제 7,800억 정도 되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업력이나 이런 걸로 비해서는 조금 낮게 돼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격이 이제 아마 맞춰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 가격은 한 2만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손절 가격은 13,000원대에서 손절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위즈윅 스튜디오에 대해 가격 전략 제시를 해주셨고요. 파이오링크의 가격 전략도 마지막으로 주실까요? 네. 계단식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눌림목 잘 찾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1차로는 지난 고점 때 17,500원대가 하나 걸리는데 상장했던 이후 가격대의 동향을 보게 되면 그래도 한 2만 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실적 흐름들과 최근의 트렌드 맞춰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14,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이오링크의 목표가 손절 라인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자이언트 스텝과 그리고 이 대안주로 위즈윅 스튜디오 파이오링크 알려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두 분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